아, 여기 있네, 여기. 성규. 탈까? 안녕하십니까? 아, 형님. 성규야. 타도 됩니까? 안 탈 거야, 탈 거야. 타야죠. 아, 그럼 타. 와. 어, 성규야, 네. 반갑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MC 장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너 이게 프리하더니 네. 야, 여기까지 왔구나. 추석 잘 보냈어? 네, 네. 잘 보냈습니다. 야, 너 나보다 네가 지금 너 나랑 방송하는 거잖아. 같이 우리 함께. 아직 아프리카 TV. 근데 너는 이게 지금 아프리카. 언제 쪽이야? 아, 나 정말 진짜. 네, 네. 추석을 어떻게 지냈니, 성규야? 아, 그러니까요.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얼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연휴 끝나고 이제 2kg가 쪘어요. 그래서 엉망이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뭐, 너는 뭐 네네. 개인적으로 엉망이다 보다 하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추석 전에는 다들 막 남친 짤 뭐 이거 난리 났었거든요. 제 사진들이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그 저, 정도였다고? 난리가 났어요. 남친 룩, 남친 짤. 남친의 아이콘이에요, 지금. 네가? 남친의 아이콘이라고? 남친로는 짤도 없다 그런 얘기지? 형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너무 순간적으로 좀 많이 당황했다. 네네. 야, 성규, 야, 이 후회한다고 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와. 정말. 야, 성규야 진짜 이렇게 자리 잡는 거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거 다 거품이죠, 형님. 어? 그냥... 네가 생각하기엔 어때? 자기가 제일 잘할 텐데. 그냥... 거품인 거는 내가 제일 먼저 느껴지거든. 아, 그래요? 어때? 속된 말로 약간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아, 아니야. 근데 오픈빨 치고는 굉장히 네. 기세가 조금 또 굉장히 좋고 네. 좀 안정적이라고 할까? 진짜요? 형님? 지금 하자마자, 지금 프리 하자마자 지금 고정 프로 몇 개야? 평균적으로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나보다 고정 프로가 많잖아. 아유, 형님은, 에휴, 저. 어? 야, 이거는 아유. 지금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지. 그래요, 형님? 제가 저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방 꺼지잖아요. 이게 급하게 올라갈수록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네가 원한다고 해서 7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형님. 그렇죠. 우리 늘상 선택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네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듯이 꺼지는 것도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 아, 지금 그럼. 이 순간을 즐겨라. 아, 그럼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형님. 야, 근데 이 길이 너무 아름답네, 여기. 야, 나도 여긴 처음. 야, 이 계곡 봐라. 성규야, 이걸 봐. 야, 여기가 화계구나. 예술이네요. 야, 예술이지? 예술이네. 너 이거 최근에 이런 거 본 적 있냐? 아니요, 전 진짜 섬진강도 처음 와봤고. 와, 나도 화계는 처음인 것 같아, 여기. 아, 형님 운전 잘하신다, 확실히. 그지? 안정적이지? 네, 국민 드라이버시네요. 야, 아무데나 국민 좀 붙이지 마. 아무데나 국민 좀 붙이지 마. 형님의 호가 국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네. 국민 유재석. 약간 피로하다. 토크가 재밌는데 피로감이 몰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너도 약간 피로감이 몰려오네. 근데 아, 네. 이 피로감을 이 자연이 씻겨준다. 아, 아 기가 막힌다. 네. 너무 좋다. 야, 근데 여기 너무 멋있지 않냐? 예술인데, 형님? 아, 진짜 형이랑 약간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비유가 좀 과해. 넌 내가 늘 얘기하죠. 성규야, 너는 재밌는데 넌 늘 과해. 너 그런 소리 안 듣니? 맞아요, 맞아요. 어, 성규야. 투머치의 아이콘. 투머치의 아이콘이야. 네, 제 영어 이름이 투머치예요. 아, 진짜? 네. 왜 또 영어 이름을 투머치로 했니? 원래 오바마였어요. 오바하지 말라고. 오바마. 아, 과해. 네, 개명했어요. 어, 과해, 과해. 아니, 근데 우리 여기 또 누구 한 명 더 만나야 되는 거 왜요? 또 있어요, 누구? 어, 누구 한 명 더 있는 거 같은데. 아,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me. Here I come.
어 잠깐만. 어 왜요? 왔네 왔네. 태진이. 태진이 약간 눈. 태진아. 안녕하세요. 어 이게 누구야? 아 혜진아 네가 아파트. 아니야. 옆에 뒤로 가. 안돼 안돼. 저기 뒤로 가. 아 진짜. 아 이 토크가 너무 필요해. 혜진아 여기 앉아 여기. 어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혹시 일부러 문 안 열어주시는 거 아니죠? 먹을 거 아니에요. 형 저 태워가세요. 그냥 가요. 문 그냥 가요. 혜진아 별태. 혜진아 반갑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니 혜진아 이제. 아우 내 친구 내 친구. 안녕하세요. 한혜진입니다. 아, 막 우리 친구야? 예, 네, 친구예요. 아, 너무 좋다. 혜진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니, 지금 둘이 친구야? 친구죠. 아, 진짜. 야, 근데 둘은 어때? 아우, 찰떡이에요, 찰떡. 뭘 찰떡이야? 찰떡이에요. 둘이 찰떡이야, 진짜? 거의 쌍둥이에요. 미쳤나 봐. 너무 잘 맞아요. 아, 거의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만해 이 자식아. 알았어 이때 이제 딱 멈추면 돼요 형님. 제가 그 멈추는 타이밍을 웃어줄 알아요. 때 그만하란 말이야. 일두 문자 할 때 멈추는 거예요. 그만해 이 자식아도 어 세다 혜진이 역시. 네, 네. 그게 아니라 오늘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성규가 워낙 또 착하고 옆사람 되게 성규. 편하게 해주니까 그치.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아. 문득 아 야 결혼했지. 아 맞다 얘가 애 그래. 아빠지.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뭐 아무리 아빠하고 또 그렇지만 또 아빠도 욕 먹을 땐 욕 먹어야지. 아, 좀 전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또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화해하자. 그래. 아니 둘이 이번에 뭐 프로그램 하지 않나? 네 대박 났어요. 지금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가? 드디어 제2의 유재석 김원희가 나왔다. 야, 그 네가 한 말이잖아. 남이 한 말이 아니라 남이 해줘야지 인정을 받은 거지. 네가 하면 뭐해. 좋으면서 그래? 저래요, 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김원희 선배님이고 네가 유재석 선배님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창피하다는 거지. 아니, 왜. 아니, 둘이 뭐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프로그램이 또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지금 원희랑 지금 프로그램을 같이 안 한 지가 와 그러고 보니까 놀러와 이후에 그렇지 아 진짜 오래되긴 했네. 친구들끼리 또 이렇게 방송하면은 재밌죠. 재밌지. 또래끼리 방송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 그렇지. 또라이끼리는 해도 또래끼리는 요즘 잘 안 하지. 너 일부러 그런 거냐? 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참 재밌는데 성규가 토크가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밑을 다져가지고 토크가 위로 쌓아야 되는데 아 제가 참 정말. 혜진아 어떻게 지냈어 추석은? 추석이요? 아 형님 왜 저한테는 질문 안 주시고 아 너한테는 아까 했잖아. 정리하고 왜 자꾸 혜진이한테 넘어가요. 야 혜진이 지금 추석이 궁금하잖아. 너 추석은 아까 얘기했잖아. 저 되게 똑똑해서 다 알아차려요. 지금 저랑 말 안 섞으시려고 그러시는 아니야. 아, 저 다 눈치채고 있어요. 쟤는 또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질투가 또 있네. 얘가. 눈치 9단이에요. 아 정말. 아 근데 눈치 100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 9단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100단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 낮춘 거야? 어, 그럼. 겸손하네.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강원도로 네가 갔어? 네 사실 그저께였잖아요. 그치, 추석 끝난 게 그래서 저 온몸이 다 팠어요. 왜? 전 한 300개 붙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와? 식구들이 많이 와요. 아 이제 좀 그만했어요.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구나. 네, 큰 집이라. 성규는 네 성규야 뒤에도 카메라 있으니까 굳이 가운데로 안 와도 돼. 아니 여기 쓰리샷 잡히고 싶어. 아 나 정말 TV 나와야 되니까 계속. 네. 지금 혜진이가 여성분, 형이랑 저랑 남자 셋이 가면 이제 약간 MC계의 코요태 그 어떤 계보를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 너의 방송에 대한 열정은 알겠는데 네네, 형님. 이건 좀 자연스럽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저는 일로 만난 사이에서 62분 나오는 게 목표예요. 아, 그럼 좀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지긋지긋하다 야. 혜진이도 지금 이제 방송 본격적으로 한 지가 몇 년 됐지? 2007년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됐어? 네. 나 군대에 있을 때네. 뭐 처음으로 했어 데뷔를?엠넷의 IM 모델. 아 나는 모델이다. 응 나는 모델이다. 그런 걸 해석하지 마 성규야. 아니 제가 내가 너 결혼 반지를 보면서 참는다. 그래 그래. 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있는 결혼 반지를 그래. 보면서 참는다. 결혼 나도 진짜 미안하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TV를 볼 테니까 내가 아, 적당하게 참아야지 내가. 제 아내는 저 나오는 거 안 봐요. 편하게 하세요 형님. 아 맞아 그때 안 본다고 했잖아 내가. 어 왜 안 보시지? 그냥 창피하다고.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대. 야, 충분히 이해하고 네. 공감한다. 성규는 입사를 언제 했지? 제가 2011년도에
JTBC 일기 아나운서로 들어왔으니까. 아, 일기였구나. 네, 첫 직장이었어요. 야, 근데 왜 거기를, 왜 갑자기 프리선으로 한 거야? 아, 돈 때문에요. 오케이, 깔끔하게 정리됐다. 네네. 뭐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해도 되네. 네네. 부연 질문 안 해도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뭐 잘 되고 망하고를 떠나서 제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다섯, 여섯 살 뭐 이때니까 만약에 하준이가 중학교 갔는데 제가 이런 도전을 해서 욕을 먹는다면 하준이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욕을 먹어도 모를 시기니까 지금은 네, 해서 욕을 먹든지 뭐라든지 지금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 다 형, 지금 듣기 싫었어요? 잠깐만. 아니 진짜 다 온 것 같아. 제 얘기가 길어져서. 야 갑자기 여기. 아 그래요? 이거 뭐? 아 주제 전환 된 거예요? 꽉 올라가자. 오 진짜 올라간다. 와 이거 오유. 오유 이거 와 진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어이 그러니까 뭐야 여기 해발 500m가 넘은 거 같아. 와 이거 어디야? 이퀄라이징 해줘야 돼. 지금 귀가 막혔어. 진짜 귀 막힌다요. 와 야, 이거 어디냐? 야 이거 휴대폰 터지냐? 진짜 있겠다. 아니 휴대폰 터져 여기? 안 터져요. 안 터지지? 안 터져. 아, 진짜 안 터진다니까 진짜 여기? 안 터지잖아. 어머! 야 이렇게 들어오면 안 터져. 이거 뭐야? 야 이거 안 터져 이거. X돼 있어. 안 터져. 안 돼. 야, 안전벨트 꽉 매라. 이거 커버 봐라. 이거 봐라. 요. 혜진아, 이거. 와, 이거 승용차를 못 얻어. 어떻게? 안전벨트 꽉 매. 경사 장난이야. 이 정도면 거의 야, 이거 오랜만에 잡는데. 와. 야, 이거 어디야 하면서 지금 몇 킬로. 아, 보인다. 통나무 뭐야? 통나무. 진짜 많다. 누나, 이거 뭐냐? 진짜 많다. 와, 이게 뭐냐? 뭐야, 이거? 야, 너 저 뒤에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언덕 끝까지 뭐야, 통... 이거 뭐 하는 거야? 와, 이게 뭐야? 표고 버섯. 아, 버섯이야, 이게? 와 무슨 나무? 아 이거 버섯들이 있네. 일하는 프로그램 맞구나. 힘드니까 음료수 한 잔 드시고. 혜진아 깨끗하게 닦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진짜 맛있어 지금. 와. 와. 앉아, 일로 와, 앉아. 네. 형님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는 거야. 제가 뭔가 더 보람도 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 쉴 때는 입 닫고 쉬면 어때? 아, 좀 내가 말이 심했나? 아니, 형님.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너 저기 혜진이 얘기 들어보니까 너 네. 그 모델 활동할 때도 네가 나온 표지 모델 이런 그 잡지 판매 부스 막 네가 죄송해요. 산만하게 해서. 뭐야? 아, 형 말씀하시잖아. 아, 기피제? 벌 안 꼬이는 거. 아, 엄마가 야, 챙겨줬거든요. 이거 정말? 벌이 너무 많아서. 그래? 벌 쏘이면 말씀하세요. 벌 쏘이는데 먹는 약이 있거든요. 아, 또 있어? 네. 나는 저거 사실 그 뭐하러 갖고 왔나 그랬는데 저 안에 진짜 많은 것들이 담겨있네. 준비성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확실히. 근데 이런 거 갖고 다니는 게 좋거든. 죄송해요, 오빠. 토크 끊어서. 근데 진짜 형님 뵙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형님에 대한 소문들이 좀 있잖아요. 아, 뭐? 그러니까 저는 뭐 방송하면서 뵀던 형님들께서 이제 형님의 과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옛날에 형님도 데뷔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는 막 노는 거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그때는 이제 형들하고 네. 나이트클럽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너무 청렴결백하게 사시잖아요. 청렴결백? 너무 항상 뭐 아무 문제도 없으시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일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뭐 이제 있으니까 네. 그런 시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나는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예전에도 그랬거든. 그건 확실했어. 전날 뭐 예를 들면 놀러 간다거나 전날 뭐 밤새고 노른다거나 뭐 술도 못하지만 철저하게 방송에 맞춰서 내게 컨디션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아마 아니 근데 제가 그 차 선생님 나온 편을 봤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그 오빠는 다음날 녹화가 있으면 일찍 잔다고. 그치 일찍 자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대단하지. 잠을 뭐.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나도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한 새벽 2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내 생활이 그렇게 바뀐 거지. 형님한테 방송이 10시 반, 가장 11시. 딱 중심이시구나. 그러면. 아 그럼 당연하지. 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막 다작을 안 하시고 일주일에 한 3, 4개 정도 해서 딱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내 스타일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개를 할 수 이렇게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왜요? 나는 그럼 집중이 안 되던데. 아, 그러니까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좀 그런 느낌? 이 일에 막 아, 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내가 뭐 하고 받고 가야 되는데 아 오늘 어떻게 가서 끝냈다? 막 하나 끝냈다 이러면은 내 스스로 그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 그래서 그럼 뭐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선택과 집중. 지금 둘이 하는 프로그램 찍는 건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네. 자 지금까지 놀러가의 장성규 한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카메라 못 찾았어. 네, 두 놀러와의 유재석이었습니다. 내가 모델할 때 이랬는데. 어떻게? 오빠처럼요. 아무 무대에는 안 섰구나.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촬영이 들어오면 이제 대충 연차가 되면 어떤 컨셉인지 뭐 이런 어디서 찍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 그렇지. 네, 그러면은 내가 잘 못할 것 같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걸러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이제 혜진이가 얘기했듯이 나나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소문이 또 주변에 도냐면 네. 까탈스럽다. 아 맞아요. 까다롭게 일 고른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양립이 안 돼. 그렇구나. 이게 다 가질 순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라고 해서. 갑자기 그렇다고 막 일을 막 여러 개씩 하면은 사실 사람들한테 그런 까탈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예를 들면 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이제는 프로그램 막 하더라. 지금 혜진이도 얘기했듯이 인생을 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킨다는 건 어렵다.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구나. 그거는 포기해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거의 욕을 안 먹으시잖아요, 거의. 아, 왜? 뭐 또. 형을 뭐라고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만나게 해줄까? 아, 주변에 계세요? 아, 있어. 아, 형수님이요? 그렇지, 뭐. 아, 나경원 씨도 그 중에 한 명 있어요. 아, 어찌됐든.